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룽지를 만들어 볼게요. 밥을 한 분량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콩과 찰보리와 흰쌀을 가져왔습니다. 흰쌀 하나에 찰보리 두 컵, 그리고 진눈이 콩은 한 컵으로 밥을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해서 이런 밥이 나왔어요. 이렇게 밥을 하면 이런 게 여섯 개가 나오고 누룽지까지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거 누룽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에어프라이어기에 누룽지를 만들 거예요. 제가 프라이팬에 했었는데 제 구독자님이 에어프라이어기에 어떻게 콩을 볶는지 알려달라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면서 아, 누룽지도 에어프라이어기에 하면 좋겠구나 하고 에어프라이어기에 하니까 정말 태우지도 않고 너무 좋았습니다. 종이 호일을 에어프라이어기에 맞게 이렇게 잘 썰으세요.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자국을 내세요. 자국을 내가지고 그럼 자국이 나잖아요. 그럼 그 자국보다 옆에 조금만 크게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가위로 잘라줘서 이렇게 넣고 누룽지를 하면 10번 이상 써도 되더라고요. 자, 이거 제가 한끼 먹는 식사입니다. 뜯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을 펴주세요. 이렇게 잘 폈습니다. 이렇게 펴진 걸 에어프라이어기에 180도에 15분,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180도에 10분 하면 됩니다. 에어프라이어기에 누룽지 구워지는 동안 제 누룽지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수시로 밥 먹고 찬밥 있으면 누룽지를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밥을, 아까 퍼놓은 그 밥을 이렇게 반만 먹고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놔뒀다가 또 그걸 다시 먹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개를 그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또 다른 밥 먹을 때또 반이 남으면 또그 밥하고 해서 같이 누룽지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떨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흑미와 보리 넣고 한 밥이라서 이렇게 검은색이 나오는데 이쪽은 이렇게 보리, 오늘 아까 한 밥처럼 똑같이 얘는 보리만으로 한 거네요. 쌀도 안 넣고 찰보리는 보리로만 밥을 해도 이렇게 착착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찰보리로만 한 찰보리 누룽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룽지를 많이 넣고 거의 아침에는 누룽지를 주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숭늉도 많이 먹고 이 누룽지를 먹으니까 정말 그 배출에 너무 좋고 누룽지는 그 숯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나쁜 노폐물이며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독성 같은 것까지 싹 끌고 나간대요. 그래서 하루 한끼 정도 이렇게 누룽지를 드시면 그리고 얘를 간식으로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넣고 했기 때문에 간식으로 드셔도 정말로 절대로 살안 쪄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누룽지 밥을 제가 해볼게요. 지금 에어프라이어기에서 누룽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누룽지로 누룽밥을 할 건데 제가 어제 밥을 해가지고 퍼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룽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보이실라나요? 지금 누룽지인데 원래 제가 압력밥솥을 썼는데 자꾸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엄마 전기밥솥 쓰세요 하면서 그 압력 전기밥솥을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압력 전기밥솥에는 누룽지 타임으로 해도 이 압력솥처럼 불밥으로 하는 것처럼 누룽지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타이머 있죠? 타이머를 사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딱 시간 맞춰놓고 하니까 적당히 누룽지가 될 때까지 이렇게 처음에 끓기 시작해서 5분간 큰 불로 3분간 큰 불로 해놓고 한 4분 정도 중약불로 하니까 딱 누룽지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집집마다 불 양이 틀리니까 처음에 할때 조금 지켜서 해가지고 그 타이머로 시간을 재놓고 하세요. 그럼 절대로 밥안 태우고 이렇게 맛있는 누룽지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더 맛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누룽지, 뭔가 누룽밥이라 하죠? 이 누룽밥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물을 한 300ml만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이 추가 막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센 불로 한 3분 정도 하고 중불로 해서 한 5분 이렇게 하면 정말 정말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누룽밥이 됩니다.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그럼 3분을 해놓을게요. 다 됐죠. 다시 중약불로 3분을 더 해볼게요. 이제 불을 끄고 한 10분쯤 이따 먹어볼게요.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공기가 다 빠졌어요. 이걸 열어볼게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아주 진 밥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먹냐면 지금 여기 누룽밥이 아주 뜨겁잖아요. 그래서 음양탕의 원리를 이용해서 찬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붓고 이렇게 저어주면 먹기 아주 딱 좋은 온도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마셔주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보리 누룽지에서 조금 오래 씹어야 돼요. 그냥 보통 우리 그냥 흰쌀 누룽지는 이렇게 푹 끓이면 씹지 않고 그냥 막 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리가 들어가면 씹게 돼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어느 분은 보리밥 먹고 콩을 먹으니까 방귀가 너무 나와서 못 먹겠다고 그러시는데 처음에 먹으면 방귀가 조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씹어 먹잖아요. 그럼 방귀 절대 안 나와요. 제가 해봤어요. 그냥 대충 막 먹었을 때 그때는 정말 방귀가 잘 나와요. 그런데 얘를 오래 씹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럼 방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아주 잘 됐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먼저 구운 데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한 번 더 굽습니다. 그래서 콩까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밥만 드셔도 정말 어떤 영양성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밥 드시고 뭐 과일 한쪽 드셔도 되고요. 여기에 정말 어떠한 성분도 부족하지 않아요. 꼭 이 누룽지 만드셔서 당뇨 있으신 분은 당뇨도 딱 날려버리고요. 내장지방이나 이런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 내장지방, 체지방 싹 날려버리세요. 올여름 저와 함께 다이어트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